짜잔, 오늘은 무슨 룩인 줄 아시나요? 오늘? 네, 짠. 풀룩. 오늘 콩국수 룩이에요. 풀풀룩. 풀풀룩? 어디야? 저기 골목 순두부.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답니다. 제가 요새 꽂힌 콩국수 집이에요. 여기 진짜 개존맛.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고기업소 상고기는 이걸로 사진 찍으면 안 돼. 당신은 나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정책성과 관련은 좋아해? 뭐 나쁘지 않아? 아니, 진짜 좋아해. 난 거의 있으면 꼭 먹어. 그리고 이런 집은 경자전이 꼭 맛집이라고. 나 이거 먹을게. 네. 짜잔. 투표하러 갑니다. 오늘은 완전 편하게 입었어요. 투표하러 가는 중. 짜라라. 밸런스 유지를 했다 이거지. 짜라라. 엄마 이거 그거 안 찍어줬어. 뭐? 이거. 이거 내가 찍고 오는 건데. 아, 엄마 때문에 지워줬잖아. 짜잔! 오늘은 보챔스 원피스를 입었어요. 이렇게. 이거 진짜 편해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짱! 아니 요새 카메라가 초점 못 잡아 진짜. 미쳤어. 너무 심해. 망가진 거 아닐까 이거? 언니 그림자 일만 확인해봐. 귀신이야? 사람들이 좋아하던 건 귀신이었고. 그녀를 실물로 보자. 그 노래 좀 그만하면 안 돼? 영상에 넣어버릴 거야. 네. 내일도 꽃이 나는데. 이 집은 그만하게 만드는 뭐고. 우리 다시 그만하라고. 양꼬치를 먹으러 왔습니다. 양꼬치 진짜 오랜만. 양꼬치 개 오랜만. 짠. 맛있다. 맛있다. 아, 와. 너무 맛있다. 너무 시원해. 와, 미쳤다. 개 맛있어 보여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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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꼬바로 짜자란 우왕. 이게 좀 나온 표정이 아까 꼬바로. 맛있게 너무 맛있어. 우왕. 만족하시나요 오늘?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응. 짜란 노래방. 아, 이 노래 다시 한번 불러. 왜? 너무 높아서? 너무 높아. 그래서 다비치 노래 안 불러. 그러니까 다비치 노래 못 부르겠다. 패스! 다비치 노래는 경계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려워. 짜잔, 오늘은 이렇게 생얼로 나왔어요. 이 바지 진짜 마음에 들어. 나 스티치가 잘 안 보이네. 갑시다. 클럽 조 샌드위치.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습니다. 아니, 안 좋아. 안 팔아. 알았어, 가져. 아싸. 뭐야, 겠네. 다 뺏기는 게 동생의 인생이야. 웃기지 마. 언니도 너 거 챙겨줬잖아. 없는 것도 다 뺏기고. 지랄하지 마. 언니가 쓰던 거나 물려받는 게 동생 인생. 다 가져가라. 이 새끼가 진짜. 하다하다 뺏겨서 안경 드라이버를 뺏는다. 아니 어이없네 진짜. 이미 가져간 거 아니야? 내 상태에서? 아니거든. 허락 받고 가져갈 거거든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왠지 간이 짤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먹는 게. 아, 좋아. 한번 먹어.
날씨가 너무 좋네요. 그쵸, 너무 행복해요, 지민 씨? 이런 거. 제 카메라는 좀 덜그덕거리긴 하지만요. 아, 너무 생각보다 갑자기 버렸네, 그치? 야, 빨리! 알았어. 어, 이거 엄청 실수로네? 어? 엄청 실수로네? 나 앞머리 잘랐죠. 너가? 짜잔! 쌀국수! 사실 진짜 간단하고 간식국수 같은 느낌인데 가격은 되게 비싼 느낌? 그러니까요. 근데 뭐 얘도 한참 유출되는 기술이 있겠죠? 거기 없으니까. 밥을 다 먹고서 저 오늘 비디오 빌리지 왔어요. 저 오늘 매니저님이랑 같이 밥 먹어가지고 이제 미팅을 할 거예요. 짜잔. 이렇게. 너무 빨갛다. 여기 아니야. 직진하면 됩니다. 날미가 뭐야? 날미가 뭐야? 좋네, 날씨 좋네. 근본 없는 노래다. 좋네, 좋네. 짜잔. 오늘의 식당. 아, 귀엽다. 뭐 드실라고? 스매시드 버거. 세트. 나 일단 음료수 시급이야, 지금. 짠. 야,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. 여기 막 치즈가 막 지금 막 흘러내리고 있어. 한 입 줄까? 물론 내 것도 치즈가 흘러내리고 있죠. 한 입 줄게. 어, 고마워. 맛있겠다. 15. 근데 내가 옛날에 어떤 시장부가집을 갔는데 이것부터 먹어볼게. 존맛이야. 근데 이거 약간 그 짬뽕버터 싫어하면 살짝 호불호 갈릴 수도 있어. 그니까 피넛도 엄청 많이 좋아. 난 피넛도 좋아해. 나 좋아해. 응.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지금 카페를 가고 있어요. 오늘 진짜 무진장 더워요. 해도 너무 뜨겁고. 하지만 오랜만에 비가 안 온다는 거. 설마 웨이팅 아니겠죠? 어우, 야, 무슨 냄새냐 이거? 되게 인센스 냄새 엄청 난다, 그지? 짜란. 햇빛 때문에 타잖아. 짜라란. 난 근데 그분 이걸 볼 때마다 때랑 원두가 다른가 보다. 얘는 에티오피아 블렌드고. 커피 맛은 생각보다 괜찮아. 얘는 브라질 거야. 이거 먹어봐. 이거 너 기준 산미 있는 느낌이야, 없는 느낌이야? 완전 없는. 아, 그래? 당 보리찬디? 그러세요, 할머니? 그냥 부수언디? 우와. 미쳤다. 존예 안에. 우와. 나 갑자기 그 댓글 생각났어.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 했는 거야? 그래? 키가 몇이세요? 한 137쯤 돼 보이는데. 그 뭔? 웃겨 뒤지는 줄. 짜잔. 오늘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 왔어요. 오늘 여기 뷰가 진짜 좋네요. 좋으면 마음이니까. 디자인도 이거 뷰 보면서 일하는 시간이 없는. 와, 팀이다!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해피.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벌써 10시야. 난 요새 좀 밖에 음식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. 아, 공감. 짜란. 이거는 좀 이상하긴 생기긴 했지만 명란 아보카도랍니다. 여기다가 생존을 위한 밥이야. 아니야. 불닭 마요를 뿌려서 먹을 거고요. 그리고 요거는 열라면에 순두부 넣은 거. 잘 먹겠습둥. 잘 먹겠습둥. 맛있겠다. 일단 나는 탄산을 한 입 먹어야겠어. 난 요새 아보카도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. 아보카도 적당히 먹어야 돼. 그러니까. 이거 많이 뿌리면 맛있어. 아, 미친 거 아니야? 밥이 조금밖에 없는데. 왜 그렇게 안 매워? 아보카도가 개 크잖아.
진짜 너무 행복하다. 그러니까 행복 멀지 않다. 멀지 않다. 이게 행복이지. 금요일이어서 강변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버스가 다 매진인 거예요. 6시 50분이었는데 뽑을 수 있는 차표가 9시 거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9시에 올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잖아요. 진짜. 아니네, 6시 30분 정도 됐겠다. 왜냐면 우리가 50분 차 50분 잘 못 쳤지. 맞네. 짜란. 야, 빨리 이쁜 척 하는 거야. 아, 나 이쁜 척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찍고 있는 거야. 모노메이션. 원래 7월 1일날 오픈했대. 아, 그렇구나. 대박. 짜란. 어디 갈 건데? 나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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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크랜드 같은 느낌이 좀 나. 오! 오, 이쁘다! 와우. 이거 빼고. 어, 아, 좋은 생각이야. 이거지. 어. 오, 괜찮은데? 포샷이? 야,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. 포샷이? 양양. 광. 어, 문 닫은 거 같은데? 아니네. 열었네. 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. 메뉴가 뭐뭐 있어? 응. 성게알 파스타? 따라, 식전빵. 제로만 계속 먹다 보면 탄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, 나도. 난 제로 괜찮거든? 내 제로의 싫은 점이 뭔지 알아? 제로를 먹고서 한숨 잠들잖아? 그러면 그 맛이, 입에 남아있는 맛이 진짜 기분 나빠. 진짜? 응. 너 이런 면 좋아해? 두꺼운 면? 아, 미안. 이런 면? 어, 나 좋아해. 나도. 난 은근 이런 면이 더 좋아. 맛있겠다. 아, 근데 딱 끓였는데. 아? 와, 미쳤다. 솔직히 처음 맛있겠지. 짜잔. 알라줘. 나는 이럴 때 기분 좋더라. 어? 우리 오자마자 사람 많아지. 맞아. 우와. 그 자의식 과잉인 거 알지? 난 솔직히 진짜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. 내 생전. 언니 이런 동생이 있어서 이런 것도 먹어보는 거야, 할머니야. 나는. 언니 이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또 안 먹는다고. 알았어. 뒤에는 알아서 발라주지. 먹게 동생아. 야, 한번 나이프 잡았으면 끝까지 발라줘야지. 아, 거기 잡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먹다가 발라. 알았어. 또 너한테 건네면 되지 그럼? 아. 사람들은 그 우유 버터 이렇게. 근데 그게 우리 지금 옆에 카페인데. 우와, 어때? 나 알뜰살뜰하게 잘 모았지. 어, 잘했대요. 야,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가? 알고 보니까. 먹어보자. 맛있지. 많이 발라 먹는 게 맛있지. 많이 바르니까 고소하네. 아까 너무 자린고비로 발랐어. 미미 몬드? 미미나 아니 원피스를. 어, 이거 언니한테.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하다. 아, 근데 난 사실 꽃무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서. 근데 재질이 좋아. 이쁜 거 같아. 아, 이 연노랑, 나 요새 연노랑 꽂혔나봐. 되게 언니한테 없는 스타일 같긴 해. 진짜 귀여운 거 발견했어. 진짜 귀엽게 복숭아 떨어져 있는 거 보여? 그 복숭아가 귀여워? 응. 그치, 왜 하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거지? 어디서 떨어진 거지?